췌장암과 더불어 예후가 불량한 암이 있다. 바로 담관암. 담관암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통로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 5년 생존율이 29%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톡톡 건강토크, 이번 시간에는 소리 없는 암살자, 담관암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본다. 네, 췌장암처럼 예후가 아주 불량한 암이 있습니다. 바로 담관암인데요. 전체 암 발생률은 9위에 해당되지만은 특히나 5년을 버티는 환자가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할 정도로 생존율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걸리면 아주 치명적인 담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한지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그럼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담관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하고 담관암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담관암의 발생 부위인 담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관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치 나뭇가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담도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담관암이라고도 하고 담도암이라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 안에는 무수히 많은 담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닥가닥 다 떼어내서 이어붙이면 총 2km 이상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경은 굉장히 가늘어서 담관의 가장 굵은 곳은 3, 4mm에 불과합니다. 담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담관은 크게 간 안에 있는 간내 담관과 간 밖에 있는 간외 담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내 담관은 나뭇가지처럼 가닥가닥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번에서 8번까지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세분화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담즙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즙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의 소화 및 흡수를 도와줍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서 십이지장 내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약 600ml 정도 생산이 됩니다. 주성분은 담즙사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사진에 보듯이 짙은 녹황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낭은 담관하고의 이제 역할이 무엇인가? 담낭은 이렇게 생성된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담관암은 이런 담관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담관암은 크게 발생 부위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담낭과 주유두에 발생하는 암은 제외하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 진행된 상태에서 왔을 때는 이게 담낭암인지 담관암인지 주유두부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담관암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통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간 밖에, 간 외 담관암이 90%를 차지하고요. 간 내 담관암은 상대적으로 드물어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담관암의 발생 빈도는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서양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생 건수를 살펴보게 되면 2015년 총 6,251건이 발생을 했고 암 발생 건수 총 21만 건 중에 한 2.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해서 1.4:1 정도입니다. 담관암의 발생 연령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50대 미만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60대, 70대, 80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암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남녀를 다 합쳤을 땐 9위 정도에 해당하게 되겠고 남자에서는 9위, 여성에서는 7위 정도를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드물기는 합니다.
네, 담관암의 발생 현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암이지만 그 체정암과 더불어서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이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담관암 왜 발생하는 건가요? 불행히도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발생 기전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담관암의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본다면 대표적인 것은 간 흡충, 감염입니다. 다른 말로 간 디스토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간 안에 돌이 생기는 간내 담석증도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담관의 선천성 기형 중에 담관 낭종, 선천 간 섬유화증도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 상대적으로 좀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원발 경화 담관염이라 그래서 담관이 여기저기가 좁아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담관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술로 인한 만성 간질환, 또 만성 간질환이 오래돼서 생길 수 있는 간 경화에서도 담관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에 또 유전 질환 중에 특히 일부가 담관암의 발생 위험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리치 증후군이라든지 담관 유두종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당뇨, 대사 증후군에서도 담관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담관암의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제일 왼쪽 위쪽은 간 흡충, 간 디스토마입니다. 이것은 내시경으로 제거한 간 흡충의 이제 사진이 되겠는데 간 흡충은 주로 민물 생선, 민물 게를 날로 섭취를 하고 났을 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담관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한 6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에 있는 간내 담석입니다. 말 그대로 간 안에 돌이 생긴 것인데 이것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오래된 염증으로 인해서 여기서 담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간내 담석은 이렇게 봤을 때 짙은 갈색 또는 검정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의 그림은 간내 담석으로 인해서 간을 절제한 환자의 사진이 되겠는데 뭐 이분은 다행히도 담관암은 없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담관 낭종은 일종의 선천성 기형입니다. 날 때부터 담관의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것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담관은 나뭇가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담관 낭종이 발생하게 되면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것을 수술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은 담관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또 아래쪽 중간 쪽에 있는 담관 유두종증 같은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매끈한 담관벽이 아니라 담관벽에 작은 개구리알처럼 무수히 많은 종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것 또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담관암이 발생할 위험이 100%에 육박합니다. 교수님, 담관암이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을 뿐더러 진행된 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렇게 좀 흔한 증상이 나타나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담관암의 증상을 이제 살펴보면 총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다른 질환하고 구분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기껏 해봤자 피검사를 했을 때 간 기능 검사의 이상 정도만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병이 진행된 상태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황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30에서 50%의 환자에서는 상복부 또는 명치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고 그 외에도 몸무게가 이유 없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열이 나서 한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열이 나서 응급실로 급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쩍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밥맛이 떨어져서 밥 먹는 양이 주는 식욕 부진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담관암의 진행 단계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점은 다른 암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어서 진단도 하고 그 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른데 단관암은 종양의 크기와 병기가 치료의 결정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양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 구조를 얼만큼 침범했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환자의 경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바대로 담관암은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데다가 특히나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떤 검사를 통해서 담관암을 판별하게 되나요? 아, 네. 그래서 담관암에서 필요한 검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한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는데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담관암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담관암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겠습니다. 또한 병기를 설정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이제 검사 종류들은 혈액검사, 영상검사, 핵이학검사, 내시경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적어도 세 가지 이상 정도의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액검사입니다. 할 수 있는 검사는 무수히 많지만 단관암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간 기능 검사, 혈청 종양 표지자 검사, 면역 글로불린이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간염대 하는 간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갔는지 황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라는 것은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특정 물질을 검출을 해서 암을 진단하고 예후를 판단하고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판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제한점이 있어서 단관암을 진단한 환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단관암이 없는데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양 표지자라는 것은 단관암이 있을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췌장암, 담석증, 뭐 폐암 전혀 상관없는 부위의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걸 특이도가 낮다고 칭하고 있고 그래서 진단받은 환자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은 앞서 설명한 감별이 필요한 질환 중에서 경화단관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검사입니다. 영상검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우리가 CT로 약해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공명 담채관 촬영, MRI가 있고요. 그다음 피부, 간, 경류, 단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이름도 복잡한 검사가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복통이 있거나 황달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쉽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 병원도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의 장점으로는 단관 확장, 그러니까 단관이 늘어나 있는 것, 간에 있는 전이, 간의 덩어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방사선에 노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부 초음파라는 것은 정확도가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비만도나 장내 공기가 있는 것에 따라서 검사가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부 CT가 있습니다. 단관암의 진단과 진행 정도 판단에는 복부 초음파보다 더 유용해서 1차로 시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CT의 장점으로는 객관적인 검사라서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부 초음파보다도 더 세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찍은 CT 같은 경우는 1cm 정도 되는 작은 덩어리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임파절, 혈관 등 다른 부위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이 어디까지 번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 CT는 방사선에 노출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조영제 없이도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에 있어서는 시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공명 담채관 촬영, MRI가 있습니다. 이것은 CT의 결과가 애매할 때 시행하여
진단에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의 장점으로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좋은데, 그리고 간 전이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검사 없이도 당관과 체관의 구조를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MRI는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장 박동기 같은 인체 내 기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좁은 데를 들어갈 수 없는 폐쇄공포증이 있다면 시행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호흡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MRI 촬영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사 방법으로는 핵이학 검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또는 PET이라고 불리는 검사입니다. 이것은 포도당에 양전자 방출제인 동위원소를 붙여서 환자에게 주사한 뒤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특징적으로 암이 있는 부위에 동위원소의 흡수가 많게 되기 때문에 MRI나 CT에서 안 보이는 병변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CT보다 결과가 꼭 좋은 거는 아니어서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사용하느냐? 수술을 앞둔 일부 당관한 환자에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이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말 그대로 내시경 끝에 초음파 진동자를 부착해서 위나 십이지장 안에서 초음파를 내보내서 주변 장기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성 질환과의 감별, 예를 들면 돌이 있는지 담석이 있는지 알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종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관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있어서 이 병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관 내 내시경 초음파라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한 3mm 정도 직경이 되는 초음파 기기를 내시경 안으로 넣어서 당관 안에서 직접 관찰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검사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흑백 사진은 이제 통상적인 내시경 초음파 사진입니다. 당관 안에 아주 작은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동일한 환자에서 바로 당관 내 내시경 초음파를 넣어서 저희가 오른쪽 아래쪽처럼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의 당관암입니다. 굉장히 작아서 통상적인 CT나 MRI에서 볼 수 없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은 특수 내시경을 12지장까지 넣어 당관 입구에 두고 X선 투시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굉장히 자세해서 진단도 할 수 있지만 황달 치료도 한 번에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검사 자체가 합병증 발생률이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CT나 MRI 결과가 애매할 때 12지장 유두부를 직접 확인해서 그 부위의 병이 아닌지 알아야 할 때 담즙을 채취하거나 당관 내 조직 검사, 세포진 검사가 필요할 때 환자가 황달이 있어서 담즙을 빼내는 시술을 해야 될 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담관암의 다양한 검사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제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담관암은 수술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수술하면은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수술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또 다른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관암의 치료는 종양의 크기, 위치, 병기, 환자 상태를 모두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고 사용하는 치료는 담즙배 액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증상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관암의 치료 중 담즙배 액술은 황달을 치료하게 되겠고 황달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앞서 설명한 내시경, 영상검사를 모두 다 동원하게 되는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최근에는 드물지만 담즙배액 수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왼쪽은 이래 내시경을 이용해서 긴 담즙 배액관을 코 밖으로 빼게 되겠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스텐트를 넣은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스텐트이긴 하지만 금속 스텐트를 넣은 게 되겠고 네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피부 간 경유 담즙 배액술을 한 게 되겠습니다. 수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당관암 부위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게 절제를 해야 됩니다. 당관암이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간, 임파절, 심지어는 뭐 소장까지도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수술 방법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서 간내 당관암, 간내 당관암은 수술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치료 방법으로는 항암화학요법이 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선행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전에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것을 하고 나서 병의 크기, 범위를 줄여서 완전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은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항암화학요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어려울 때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할 때 시행을 해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분이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개발이 돼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사약제도 있을 수 있고 먹는 약제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같이 병합해서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당관암에 있어서의 치료 효과랑 치료 대상이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로 인한 골절 또는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상치료는 환자의 삶을 유지를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많이 아파하면 진통제를 투여해서 그것을 완화시켜드리고 잘 못 드시면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좋지 못한 편인 담관암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담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 발생 기전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뚜렷한 예방 수칙이나 권고되는 검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최선은 알려진 담관암 위험 요인들을 적절히 치료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간 흡충 감염이 있다면 또는 의심된다면 이것을 치료하고 이런 민물 생선이나 민물 게를 먹지 않아서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 내 담석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로 인한 당관암을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술로 인한 만성 간질환, 간경화를 적절히 치료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당관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당관암은 담즙이 흘러들어가는 길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암 중 발생자 수는 9위로 비교적 드문 질환에 속합니다. 하지만 당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당시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수술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4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 방법으로는 담즙 배액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및 증상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담관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현재 30%도 채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또 식욕이 떨어진다면 네. 가까운 소화기 내과를 찾아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한지민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